금호강 바람 소리길 축제가 지난 9월 28일과 29일 이틀간 금호강 둔치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만든 축제송, 춤추는 금호강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최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 금호강 바람 소리길 축제가 9월 28일과 29일 이틀간 금호강 둔치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축제는 강변에 펼쳐진 야외 펍에서 DJ 파티와 버스킹을 즐기는 펍 앤 힙존을 비롯해 아이와 어른이 즐길 수 있는 플레이존 등 6가지 컨셉으로 구성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이들 체험할 것도 많고 가족들끼리 같이 재밌게 시간 보내고 구경할 것도 정말 많고요. 그리고 선물도 많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저기 공연도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일 이틀간 기대가 많이 됩니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작사 작곡된 축제송 춤추는 금호강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3분 길이의 이 노래는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르며 춤을 출 수 있는 멜로디가 특징입니다. 네,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인공지능 AI로 축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춤추는 금호강인데 폐막식 날 이 노래에 따라서 대규모 관중들이 함께하는 플래시몹을 시행함으로써 아마 장관을 이루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되고요.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개막식에서는 CM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에 맞춰 소프라노 김순영과 뮤지컬 배우 이건명 등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매년 수만 명이 찾을 만큼 이제는 북구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현철입니다. 핫 콘텐츠 앤 뉴스 HCN.